자, 그 박인비 선수 퍼팅하는 거 보세요. 치면 아주 이쁘게 쫙 굴러오죠. 그리고 저런 게 이렇게 큰 메이저 대회에서도 잘 들어가요. 네. 아, 이건 선수들도 굉장히 배워보고 싶어 하는 그런 퍼팅이거든요. 근데 그 동영상이나 이런 선수들 이야기할 때 제가 옆에서 싹 들어봤는데 비법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이 퍼팅은 특히 선수들, 그리고 또 투어에서 우승을 하고 싶은 선수들은 무조건 이 퍼팅을 잘해야만 우승을 할수 있습니다. 네. 박인비 선수의 퍼팅 있잖아요. 어떤 스타일로 할까? 정말 많이들 궁금해 하잖아요. 박인비 선수는 퍼팅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퍼팅을 할 때. 네. 쉽게 친다. 쉽게. 퍼팅은 쉽게 친다. 또 어떤 게 밀어친다. 밀어친다. 네. 네. 똑딱 친다. 아, 똑딱 친다. 네, 뭐다 나오고 있는데. 아쉽지만 박인비 선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와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왔던 예. 퍼팅의 기술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바로 퍼팅은 찍어 친다입니다. 찍어 친다고요? 예, 네, 그렇죠. 그런 얘기 오. 처음 듣죠. 네. 예, 네,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보통 그 퍼팅은 부드럽게 밀어치기도 하고 때리면 안 되고 약간 올라가면서 쳐야 된다는 것이 정석이죠. 원래 이 퍼팅은 볼의 위치는 중앙보다 왼쪽이잖아요. 우리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올라가기 직전에 맞는 위치. 그래서 중앙이 아니라 중앙보다 약간 왼쪽에 놔야만 올바른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래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맞고 직진성이 보장되는데, 박인비 선수는 퍼팅을 할때 어떻게 치느냐? 볼이 있으면 찍어 친대요. 예. 이게 정말 이게 맞나라고 해서 저도 동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또 LPGA 뛰는 선수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그 박인비 선수가 이 퍼팅 그린에 있을 때 선수들이 가서 물어봐요. 언니, 나 퍼팅 좀 가르쳐줘. 어떻게 하면 잘 칠까? 막 이걸 물어본다고 하는데, 찍어 친대요. 찍어 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선수들이 그거를 따라 하다가 오히려 퍼팅이 더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박인비 선수가 퍼팅을 할때 그립을 어떻게 잡죠? 부드럽게. 옆그립. 부드럽게 잡기도 하고, 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왼손이 밑으로 내려가는 아, 추이 말해서 역그립을 네네. 잡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립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역그립을 잡습니다. 네, 역그립을 잡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셋업을 설때 어떻게 되나요? 팔의 위치가 보통 이렇게 잡았을 때 하고 어깨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세요? 네. 왼쪽 어깨가 더 내려가요. 그리고 옆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잡는 그런 그립의 형태보다 역그립을 잡는 순간 어깨가 어떻게 되죠? 돌아가요. 네, 자연스럽게 약간은 에임을 오른쪽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네. 왼쪽 어깨가 낮기 때문에 역그립을 잡을 때는, 스트로크를 할 때는 약간 더 올라가면서 스트로크가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역그립을 잡게 되면 우리가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간은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이 많이 되죠. 그래서 박인비 선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역그립을 잡고 있고 이거에 익숙한데, 너무 많이 밀어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의 느낌은 눌러친다 하더라도 실제로 찍어치는 느낌, 눌러맞는 퍼팅이 되지가 않죠. 우리가 퍼팅을 할 때요, 이렇게 공을 만약에 눌러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눌러치면. 네. 공이 많이 안갈것 같은데요? 많이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다 나와요. 이렇게 공을 이렇게 찍어치면요, 진짜 볼이 처음에 딱 맞았을 때 공이 점프. 쭉 가다가 굴러가야 되는데, 딱 치면 진짜 많이 튀어요. 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린에 공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딱 맞는 순간, 우리가 딤플이 있잖아요. 딤플이 있기 때문에 볼이 맞는 순간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탑스핀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찍어 치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런치 디렉션이라고 하고 이 딤플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왼쪽 오른쪽으로 많이 공이 튀기 때문에 사실은 찍어치는 느낌은 좋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죠. 퍼팅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다녀야 되겠죠? 퍼터가 헤드가 낮게 다니는 게 낮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막 붕붕 떠다니는 게 좋을까요? 낮게요. 낮게요. 예. 네. 자, 근데 이 낮게가 어떤 분들은 또 심지어 너무 진짜 낮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면에 붙어 네. 있어요. 지면에 붙어 있죠. 근데 사실 지면에 붙어 있고요, 계속 직진으로만 우리가 다닐 수 있으면요, 이러한 사람들은 퍼팅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하고 정말 항상 스퀘어하게 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고선 내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똑바로 달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팔꿈치가 엄청 많이 움직이고 손목도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스트로크를 하면은 지면에서 떠서 다시 또 뜰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너무 뜨는 분들은 사실 낮게 다니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박인비 선수의 팁, 약간 찍어쳐라 하는 팁들은요. 너무 어깨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요. 약간은 조금 더 완만하게 낮게 다니면서 좋은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깨로 스트로크 하라고 해서 이렇게 팔 딱 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낮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떠다니는 건 좋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통 회전으로 연결이 돼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면요. 명치에다가 클럽을 이렇게 딱 대시는 거예요. 딱 대고 샤프트를 잡고 약간 어드레스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일부러 낮게 다니거나 떠다니지 않겠죠. 네. 자연스러운 스트로크가 나오죠. 자, 이때 이거 하라고 하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하세요. 엉덩이까지 같이 돌아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해보시면 하체를 딱 고정하고 손과 상체로만 이렇게 스트로크가 돼야 돼요. 오. 굉장히 견고하죠.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엔 다시 또 퍼터를 잡고 그러한 느낌으로 싹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조금 더 낮추죠. 클럽을 띄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좋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퍼터를 찍어 치느냐 아니면 올려 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목을 과도하게 쓰지 않고 또 팔꿈치도 팔꿈치 이렇게 쓰면 어떤 느낌이죠? 손목을 쓰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손과 팔꿈치를 딱 고정시켜 놓고 자연스럽게 몸통이 회전되는 느낌. 위아래로 다니는 게 아니죠. 위아래로 다니는 순간 머리가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자, 이렇게 가는 순간 머리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 고정, 손으로 몸통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손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너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회전이 되게끔 이렇게 퍼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박인비 선수가 찍어쳐라 하는 내용이 모두에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박인비 선수가 퍼팅할 때 찍어친다는 느낌이 있지만 찍어치나요? 절대 찍어치질 않죠. 오히려 롤이 굉장히 좋고 부드러운 느낌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본인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만들고 두 번째는요 박인비 선수가 퍼팅을 하면 어때요? 볼이 아주 이쁘게 바닥에 붙어서 쫙 가죠. 예. 그리고 스트로크도 절대 빠르지가 않아요. 결국엔 리듬이 정말 좋다는 거죠. 백스윙도 천천히 들죠. 그래서 스트로크 할 때는 백스윙을 천천히 절대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이 백스윙을 할 때 천천히 못 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부드럽게 들면서 볼이 놀래서 가지 않는 그러한 자신만의 연습 방법을 만들어주시면 아주 중요하고 또 긴장되는 퍼팅에서도 좋은 퍼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박인비 프로의 장점이 또 일정한 아이언샷도 장점이잖아요. 네. 이 박인비 프로는 이렇게나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에서도 아주 좋은 샷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엔 바람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샷을 만들어내야겠죠. 오늘 이런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굿샷 날리는 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상황, 요즘 같은 계절은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요. 오늘은 이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어떻게 샷을 해야 할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바람이 부는 상황일 때 초보 골퍼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중상급자 골퍼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중상급자 골퍼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능한 한 앞바람이 불 때는 탄도를 조금 낮춰야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겠죠. 공이 높게 뜨면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탄도를 우선 낮춰볼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탄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공 위치예요. 공을 제가 왼쪽에 두고 하나 샷을 해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두고 샷을 하는 것과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은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오른쪽으로
왼쪽에 뒀을 때는 발사각도가 21도였는데 오른쪽으로 옮기니까 17도로 더 낮아졌어요. 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다른 걸 한 건 없고 그냥 공위치만 바꿨는데도 탄도가 조금 낮아졌죠. 이렇게 공위치를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임팩트를 할 때 오른발에서 이 오른 다리에서 손이 이렇게 맞는 것과 체중이 오른 다리에 남게 되면은 이 공의 탄도가 높아져요. 조금 많이 뜹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24도네요. 그렇죠. 임팩트를 했을 때 이 손의 위치를 굉장히 앞쪽으로 가져가고 체중도 많이 왼쪽으로 실어줘서 약간 나가는 느낌? 왼쪽으로 나가는 느낌으로 샷을 하면은요. 18.4도네요. 굉장히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임팩트의 느낌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탄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스피드를 아주 빠르게 가면은요. 공이 많이 떠요. 그러니까 풀스윙을 하면 공이 많이 뜨겠죠. 그래서 4분의 3 스윙을 하면은요. 스피드가 좀 더 낮아지면서 탄도가 조금 더 낮아집니다. 보시면은 제가 4분의 3 스윙을 해볼게요. 이렇게 4분의 3 스윙을 하면은 이 풀스윙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쉽게 탄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탄도 낮추는 방법이 이렇게나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보시고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탄도를 조금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탄도를 낮추더라도 바람이 강하면 제 아무리 잘 치는 선수가 와도 클럽을 바꿔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바람이 강할수록 클럽을 조금 더 길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앞바람이 부는 상황일 때 이제 초보 골퍼분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초보 골퍼분들은요, 이렇게 앞바람이 불 때 뭔가 다른 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평소처럼 쳐주셔야 합니다. 평소처럼 친다라는 것은요, 저희가 필드에서 이렇게 앞바람이 딱 부는 상황일 때 어드레스를 딱 하면은요, 초보 골퍼분들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아, 딱 어드레스를 하면 앞바람이 많이 부네. 아, 조금 뭔가 짧지 않을까? 좀 세게 쳐볼까? 평소보다 조금만 빨리 쳐보자 하면서 이렇게 급해지면서 미스샷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런 것들만 잡아도 초보 골퍼분들이 조금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려면은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클럽을 아주 길게 잡아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같이 치시는 동반자분들이 조금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 나는 앞바람에서 한 클럽 봤어. 한 클럽 좀 길게 봤어 하시면은요. 내가 만약에 초보 골퍼다 하시면은 똑같이 한 클럽 보시면 안 돼요. 세 클럽? 아, 두 클럽, 세 클럽. 아주 네. 여유롭게 선택을 하면은요. 이미 클럽을 아주 길게 잡았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부터도 아, 막 짧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없어요. 그래서 스윙이 훨씬 더 자신 있게 평소와 같은 리듬의 스윙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람이 불 때 초보 골퍼분들은요, 뭐 낮게 치거나 4분의 3 스윙 이런 평소에 안 하던 스윙을 하시는 것보다 클럽만 아주 여유롭게 선택을 해주셔도요, 충분히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 뒷바람 상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뒷바람이 불 때 이제 상급자분들, 중상급자분들은요, 최대한 공의 탄도를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 뒷바람에서 관건은요, 런을 조절을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뒤에서 많이 불면은요, 이 런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거리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런을 최대한 줄여주려면 탄도를 높게 띄워야 떨어질 때 뚝 떨어지면서 런이 좀 줄어들겠죠. 아까 이 앞바람이 불 때는 오히려 공을 낮게 치기 위해서 공을 오른쪽에 놨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더 왼쪽에 두고 샷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보다 이렇게 왼쪽에 두고 샷을 하면은요, 발사각이 아주 높아집니다. 제가 평소에 7번이 발사각이 한 18도 정도 되는데 한 3도 정도 더 떴죠. 그래서 이 왼쪽으로만 공위치를 옮겨줘도 탄도가 조금 더 높게 뜰 수 있고요. 스윙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분의 3 스윙보다는 풀 스윙을 하는 게 탄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탄도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풀스윙으로 클럽을 조금 타이트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넉넉하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풀스윙을 하시면은요, 훨씬 더 높은 탄도를 편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런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거리를 잘 맞출 수 있겠죠.
또 같은 상황, 이 뒷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초보 골퍼분들은요, 이 필드에 나갔을 때 그래도 앞바람보다는 좀 편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맞아요. 바람이긴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스윙을 하면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필드에서 뒷바람이 딱 불었을 때 초보 골퍼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아, 뒷바람이 좀 많이 부네. 아, 좀 지나갈 것 같으니까 맞춰가지고 살살 톡 쳐보자. 그래서 이렇게 톡 치다가 약하게 맞아요. 이걸 조절을 하려고 하면서 보통 미스샷이 발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까와 똑같아요. 아까 앞바람이 불 때 초보 골퍼분들은 최대한 평소에 샷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뒷바람이 불 때도 평소에 샷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클럽을 무조건 바꿔주셔야 돼요.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뭔가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맞춰서 치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캐디분을 불러서 저 클럽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클럽 바꿔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자신 있게 딱 말씀을 하셔서 클럽을 딱 바꾸셔서 어드레스를 딱 하면은요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윙을 하더라도 맞춰 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 평소에 스윙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캐디 분께 클럽 바꿔달라고 말하는 게 좀 민망하다 그러면은요 두 개 세 개 챙겨서 다니세요. 혹시 이 클럽 바꿔달라고 하는 게 좀 저는 잘해요. 아, 그러세요? 바꿔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네. 그 도우미 분이 카트 몰고 저기 가셨으면 어떻게 하시? 아유 그냥 칠게요. 네, 그냥 맞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치죠. 그러면서 이제 미스샷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바꿔달라고 하기 조금 불편하시면은 클럽을 한 세 개씩 챙겨 다니세요. 저도 세 개씩 들고 다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럽을 내가 불안하지 않은 딱 맞을 것 같은 클럽을 선택을 해서 샷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훨씬 더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